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회사 왕주잉은 이 40명의 최정일 주먹들과 40자리 권총으로 무장하여서 자무스로 출발했다고 합니다. 이후 5시간을 연속 달려서 이 도착을 하고는 전화를 척 거는데 장조림이야. 내 저 서판 구이기 강바즈 왕주잉인데 너 한번 와보라고 말입니다. 그러자 뭐? 너 진짜로 온 거야? 하하하! 고맙다야 이놈아! 야들아, 하얼빈에서 또 우리를 심심하지 않게 해주려고 찾아왔단다. 그러니 그 대문을 닫아 걸어라! 뭐라고? 고맙다고? 대문을 닫아 걸라고? 그렇게 왕주인과 류버 차이가 이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그들이 호텔 밖에서 거의 20대의 차량들이 이 빵빵거리면서 쳐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왕주잉이 콧방귀를 뀌는데 어이씨구 이것들을 봐라. 아주 구질구질하게 많이도 몰려왔네.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이 화력과 비하면 게임이 되겠냐? 야들아, 다들 권총의 안전장치를 열고 준비해라. 내가 쏘아라면 서슴지 않고 냅다 갈겨라. 알았나? 뒷일은 내 왕주잉이 책임진다. 또한 전원들이 인원수가 좀 많은 것 같으니 이 기선제압을 위해서라도 다들 권총들 잡은 채로 내려가자. 왕주인과 그의 40명의 부하들은 이 다들 권총들을 빼든 채로 기세등등하게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어 도착한 짱벌리 측의 놈들도 우르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 거의 한 60명쯤은 돼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러한 총구석이 놈들이 어떻게 한 사람당 권총 한 자루씩 이 장비가 다 되겠냐고요. 그 시절에 어림도 없겠죠. 그 중에 15명만 이 산탄총을 잡고 나머지 놈들은 몽둥이며 시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이만하면 이 시골의 촌놈들 기선제압이 이 확실하게 잘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가까이로 다가오던 짱벌리도 이 살짝 당황하는데 어추! 너희네 이거 다 뭐냐? 이 많은 대가리 수가 다들 권총들을 잡고 있어? 그러자 왕주잉이 어깨를 으쓱하는데 쫄리니? 쫄리면 꿀턴가? 에? 장조림아, 어떻게 이 서판구역의 강바지의 힘이 느껴지나? 하지만 이때 위위위위 갑자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냐 이거는? 아니 깡패 건다드 싸움에 웬 경찰차냐? 왕주잉 일당이 화들짝 놀라기도 전에 뭐 늦었다고 하는데 놈들 뒤에서 경찰차들이 15대가 쭉 들어오면서 또 수십 명의 경찰들이 우르르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 장조린 너 이놈 이렇게 더럽게 놀기도 있니? 아니 깡패들 싸움에 경찰들을 불러들여? 하하하하 그제야 짱벌리가 이 호통치며 웃어대는데 아그들아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이 풍속습관을 따라야지. 우리네는 원래 이렇게 경찰과 깡패가 한마음 한뜻인 걸 어떡하니? 에? 그리고 아까 기억나니? 문을 닫아 걸라는 거 이미 자무스에서 이 하얼빈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경찰들이 싹 다 틀어막고 있다. 너 아까 도망을 치려 해도 어림도 없었다 이 말이다. 하하하하 이럴 수도 있다고? 이어서 또 아주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글쎄 경찰 대대장이 급급히 차에서 내리더니 그 짱벌리한테 막 달려가며 굽신굽신 거리면서 형님! 하고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세상에 어디에 이러한 경우가 다 있겠냐고요. 그 하얼빈에서는 아무리 쪼왜나니 뒷배경이 제일 빵빵하다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이겠는데 이거 어떡하지? 아 맞다 엄마의 오리가 다치면 안 되는데 왕주잉이 뒤돌아서 이 류버차이를 찾자 웬걸요? 그 류버차이는 이미 도망을 가고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야말로 주잉이 혼자서 하도 필요 없는 걱정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? 왕주잉의 얼굴색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짱벌리 형님 야 이거 실력이 아주 어마어마하군요. 이 아우 어느 형님이 실력을 아주 제대로 구경을 했습니다. 네 그럼 이 왕주잉이 쫄렸을까요? 당연하죠. 이러한 분위기에서 안 쫄게 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. 뭐? 형님? 그 전에 나한테 개고 소고 이 고래고래 큰 소리 제치던 게 니기야. 아 그리고 전에는 나를 뭐 장조림이라며. 그러죠. 장난있죠. 장난있죠. 자 이럽시다. 그 도박 빚이고 뭐고 그냥 뭐 없었던 일로 합시다. 다들 맞붙으면서 친해진다고 나중에 형님의 이 하얼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찾으십시오. 이 아우 그쪽에서 그만한 멘트 됩니다.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. 왕주잉 일당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네, 그 경찰들이 그냥 보내줄 리가 있겠습니까? 다들 이 자동 소총을 꽉 거머쥔 채로 놈들을 포위하고 있는데 뭐? 이제 돈이 필요 없다고? 하하하
내한테 에? 이 600만 위엔이 뭐 큰 돈인가 하니? 다 그 류보차인지 뭔지 하는 그놈이 여 뺀질뺀질 해갖고 더럽게 노니까 그래서 내 안 준 거다. 네, 사실 이 류보차이라는 놈이 자무스가 총구석이라고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이 거듭먹거듭먹거린 거라고 합니다. 아니 지는 여자 돈을 쓰는 주제에 말입니다. 왕주잉은 얼굴 색이 확 이그러지면서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가는데 그런 처 죽일 어디 놈을 봤냐고요. 아 그러셨군요. 저는 몰랐죠. 다 오해입니다. 오해. 자 그러면 이럽시다. 이 수많은 형제들이 움직였는데 제가 거하게 한 턱 쏘겠습니다. 그리고 짱보리 형님한테는 제가 따로 성의껏 요 쩐을 좀 준비하면 어떻겠습니까? 쩐? 너희네 하얼빈에서는 이 쩐이면 뭐든지 다 되니? 우리네 자무스에서는 이 맨즈가 제일이다. 이 수많은 아우들을 내 그냥 돌려보내서야 쓰겄냐? 내 이 맨즈를 한 제대로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? 너 이 서판구에게 강바지인지 뭔지 하는 너 무릎 꿇고 빌어라. 그럼 이 형님이 기분이 좋아지면 그냥 보내줄 수도 있는 거지. 네, 그러면 이 왕주잉이 굴을 수 있겠습니까? 이 뒤에서 지금 자신이 40명의 부하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. 만약 일을 할 때 장춘의 쩌오산이라면 다짜고짜 무릎을 꿇겠는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두 손을 샤샤샤샤 빌면서 이 자신을 좀 때리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놈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일단 도망쳐 나오잖아요. 그럼 이 쩌오산은 확 변한다고 하는데 야들아! 아께 너네 참는 거 봤니? 이 큰일을 하려면 참을 수도 있어야 된다. 오늘 내 저놈을 맨즈를 줬지야. 이제 나중에 내 저것들을 어떻게 해놓는가 봐라 이것들아. 오늘이 이 맨즈를 내 어떻게 되찾아오나 보라고. 네 그렇게 쪼우산은 또 다짜고짜 큰 소리를 칠 스타일인데요. 나중에 이 천하의 타짜 쪼우산이 이야기도 할 건데 이놈은 이 쪼웨난과는 극반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. 하여 쪼웨난 이야기에서 느끼지 못할 요 또 다른 재미를 톡톡히 보실 건데요. 하지만 왕주잉은 그러한 짓거리를 못하겠죠. 구르라고. 차라리 내 여기 여기 이마 정중앙에다가 한번 먹여보지 그러냐? 뭐? 이놈이 그래도? 이어 짱보리가 이 뒤로 획 돌아서면서 그 경찰 대대장한테 명령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들아 저것들을 싹 다 잡아라! 예! 그러자 거의 한 30명이나 되는 특수경찰들이 이 자동소총을 잡고 달려드는 게 아니겠냐고요. 어라? 이것들이 감히 모두 다 권총을 잡고 있어? 이거 대체 몇십 자루나 되냐? 니들이 지금 여기서 뭐 홍콩 영화를 찍고 있어? 딱 봐도 촌포 소지 허가증도 없는 것들이니까 촌포 소지죄로 잡는 거다. 니들 그리 알아라. 네,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뒤에 있는 짱벌리 층 놈들은 다들 산탄총을 어깨에 척 메고는 키득키득 거리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그놈들은 이 촌포 소지 허가증이 있었을까요? 그렇게 주인과 그의 40명이 건달 놈들은 다들 수갑을 차고 체포되었다고 합니다. 이어 경찰서의 신문실에 갇힌 왕주잉은 이 손이 수갑을 찬 채로 꼼짝달싹 못했다고 하는데 하 이거 엄마가 키우는 오리 때문에 이거 뭔 개고생이냐고요. 이어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이 경찰이 들어와서 신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짱보리가 건들건들 거리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왕주잉이 두 눈이 떼꾼에서 바라보자 이 짱보리는 피식 웃는데 왜 내가 들어오니 놀랬니? 너 혹시 내 경찰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겠지? 아니야 내는 학교도 못 나온 깡패 건달인데 내가 뒤를 봐주는 아우가 여기 전체 짜무스의 경찰국장이거든? 그럼 어떻게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? 짱보리는 지금 이 양복을 벗고 아니 셔츠 단추까지 풀어 제끼면서 이 잡아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짱보리 형님의 뭐 이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? 저도 이 뒤에 백이 있습니다 형님의. 혹시 저를 전화 한 통만 먼저 하게 하면 안 될까요? 저 흥룡강성 경찰청의 순즈하오 경찰청장과 아주 친합니다. 그러니 이 맨즈 좀 봐주세요 형님. 그러자 짱보리는 잠깐 움찔하면서 멈칫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통했군 통했어. 왕주잉은 그제야 안심하는데 어차피 니네는 요 자그마한 동네의 경찰서가 아니겠냐고요. 흥경강성 경찰청이 부경찰국장 이름을 대는데 니들 내 턱끝 하나 건드릴 수 있겠냐고요. 아 그랬구나. 너가 그 순 부국장과 친했었구나? 짱보리가 떠듬떠듬 거리며 얘기하자 이 왕주잉이 또 우쭐해 놨다는데 그래 그 순즈하오 부국장과 내 누나가 또 그렇고 그런 사이다. 왜? 이제 좀 말이 되니? 응? 빨리 이 수갑을 안 풀고 뭐하니? 그러자 짱보리는 아 그랬구나 하면서 이 주위에서 이 뭔가 부랴부랴 찾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
그러자 이놈이 열쇠를 찾냐? 빨리 열어라. 이놈아 봐라, 이거 내 손이. 하지만 퉁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왕주인이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는 거였다는데, 이어 또 퉁 하더니 이제 왕주인이 머리가 말을 잘 안 들으면서 휘청휘청 거리는데, 순 부청장과 친해? 에? 너만 친하냐? 나도 친하다 이놈아. 그 내가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? 뭐? 너희네 누나가 뭐 어쩌고 어쨌다고? 물어봐라 이놈아, 순 부청장과 물어보라고. 돈이 더 좋은지 아니면 늙어 빠진 말이 더 좋은지 말이다. 네, 이 순 부청장이란 놈은 무서운 탐관오리였다고 합니다. 혹시 전에 짱허의 도박사건 편에서 기억나시나요? 그때에도 이놈이 나왔었는데 이 밑에 놈들한테서 뒷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쳐먹는 놈이었었는데, 사업을 하는 사업가든지 뭐 깡패 건달이든지 돈만 주게 되면 다 받아쳐먹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하여 나중에 이놈도 부패와 탐오죄로 이 총사를 면치 못했었는데, 짱바울리는 금방 경찰봉을 찾아서 그 주인이 머리통이고 뭐 몸통이고 퉁퉁퉁 하고 박살을 내버린 거라고 합니다. 너 어디 마음대로 찾아봐라 이놈아. 어? 이 자무스에서 내를 당할 자 있나? 한 봐라고 이놈아. 야야, 이것들을 깜빵에 쳐넣어라. 내가 허락하기 전에까지는 절대로 꺼내주지 마. 알았나? 네, 그렇게 왕주잉은 이 대가리에서 붉은 액체가 줄줄 흐르는데 깜빵에 쳐넣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소식을 빨리 그 일당들한테 알려야겠죠. 하지만 말입니다. 요번 작전에서 유일하게 도망친 그 류보차이가 글쎄 이 입을 꾹 다물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는데, 왜냐고요? 왕주인 너희놈, 입만 열면 오리, 입만 열면 오리. 에? 내가 뭐 너희 친구라도 되냐 이놈아? 어디 놈이 예의가 없이 말이야. 아니 내가 오리지를 하는데 뭐 보태준 거나 있냐고. 네, 그렇게 류보차이는 그 주인이 모친한테 이 사실을 알려도 안 주고 소리 없이 떠났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제 류보차이 모친한테서 돈을 안 버냐고요? 여러분, 이놈이 도박비즈 600만 위에 하나로 10억이나 되는 돈을 뭐 별로 크게도 안 버는 놈인데 이제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? 여기저기 여자들한테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뜯어냈겠죠. 그렇게 왕주잉은 이 소리 소문 없이 감방에서 한 달 동안이나 썩게 되었다고 하는데, 그리고 그 뒤에 이 왕주잉도 아니고 그의 부하놈이 겨우 밖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. 만약 감방 안에 왕주잉이 전화를 걸게 된다면 이 다짜고짜 순즈하오 부경찰청장한테 전화를 걸 텐데, 이놈들이 감시가 너무나도 심해서 이 꼼짝달싹은 못했다는데, 하여 부하놈이 전화를 건 거는 바로 주잉이 카지노를 봐주고 있는 알주라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이 알주는 왕주잉의 오른팔로서 카지노의 영업을 맡고 있는 놈이었었는데, 뭐? 그 큰형님이 잡혀들어갔어? 벌써 한 달이나 지났다고?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? 왕주인과 웬나는 이 다른데, 웬나니 만약 잡혀들어가도 그한테는 이 류수왕이란 군사가 있어서 빼내올 수 있지만 말입니다. 그 왕주인이 부하놈들은 주인이 뒷배경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연락방법도 없었다고 하는데, 왕주인 주위의 인맥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야가 빠진 놈들인데 누가 앞장서려 하겠습니까? 뿐만 아니라 하얼빈도 아니고 자무스의 경찰서인데 누가 그만한 멘즈가 되겠냐고요. 차량 준비해라. 내 아무래도 쪼웬나를 찾아가야겠다. 예? 그러자 곁에 부하놈은 깜짝 놀랐는데, 알죠 형님, 쪼웬나니요? 저번에 노랑대가리 일 때문에 이 주인 형님과 그 웬나니. 하지만 알주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, 어쩔 수 없다. 되든 안 되든 가는 봐야지. 알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갔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 웬나는 어떠했을까요? 이리 자초지종을 다 들은 웬나니 이 입을 열기도 전에 곁에서 당리창이 흥! 하는데, 왕주인 가모 엄청 세다며. 그렇게 세서 저번에 우리한테 멘트도 안 주고 내 아우를 보고 자기 절로 찌르게 하던 놈이 아니야 그거? 어? 아이 그러나 노랑대가리야. 곁에 노랑대가리가 있긴 하였는데 입을 꾹 다물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, 비록 쪼웬나니도 그때 일이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의 생각은 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데, 보통 사람은 먼저 안 좋았던 것부터 떠올리잖아요. 하지만 웬나처럼 이 그릇이 큰 사람은 고마웠던 것부터 떠올린다고 합니다. 기억나시나요? 웬나니 한룡과 무리 싸움을 한다 하자 이 왕주잉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달려왔었는데, 알았다 왕주잉이는 내가 구한다, 야들아 가자. 그러자
어디로요? 어디 어디야? 그 잔우스로 내 친구 왕주인을 구하러 가야지. 그러자 곁에서 이 짱주인이 한마디 하는데, 왜 나나? 그 주인이 40명이 건다들과 이 40자리 권총들로 쳐들어가도 잡혔다는데 우리 요 몇 명을 갖고 되겠냐? 그러자 왜나니 그 짱주인을 힐끔 째려보는데, 이야말로 싸우기도 전에 이 아군이 사기부터 확 꺾어버리는 불길한 얘기가 아니겠냐고요. 짱주인아, 너는 불편하면 안 가도 된다. 나머지 가자! 보셨나요? 전에 짱주인이 이러한 기빠진 소리를 하게 되면 개고 소고 욕해대던 놈들이 오늘은 어떻죠? 이렇게 저번에 지쇼연이 사건 뒤에부터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해졌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짱주인 이놈이 안 가면 되겠습니까? 짱주인이 허머 차량과 벤츠 두 대를 끌고서 그 자무스로 출발했다고 하는데, 그러면 말입니다. 짱주인이 말 그대로 주인이 40명이 조폭들과 40자리 권총들로도 이 해결 못한 짱보리를 웬만이요 10여 명 갖고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